중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가로채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런 총책이 잡히는 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 대담하게도 한국에 신혼여행을 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. 장훈경 기자입니다. 대구 중구의 한 5성급 특급 호텔입니다. 중국 동포 41살 유모 씨는 지난달 25살 된 임신한 아내와 이곳에서 나흘간 머물렀습니다. 한국에 오고 싶어한 아내와 신혼여행을 온 건데 사실 유 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었습니다. 재작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에서 4~5명의 직원을 두고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벌인 겁니다. 확인된 피해자는 29명, 피해액도 20억 원에 달합니다. 피해가 안 가게 돈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금융 정보를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요. 유 씨 부부는 국내에 머물면서 대구 지역과 강원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신혼여행을 만끽했습니다. 하지만 전직 조직원의 배신으로 유 씨는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. 이 조직원의 제보로 유 씨의 입국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유 씨를 붙잡았습니다.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중국 총책은 국내 신혼여행차 국내 입국을 했고 그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고 즉시 출국 정지 후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. 경찰은 총책 유 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은 압수한 3,300여만 원뿐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